2022년 6월에 진행된 WWDC 22에서 공개된 2세대 애플 실리콘 M2를 탑재한 맥북 에어는 M1 프로와 M1 맥스가 탑재된 14인치 16인치 맥북 프로에 노치가 적용된 새로운 폼팩터의 디자인을 따라가며 재설계가 진행되었습니다. 라이트한 인문형 제품으로서 메리트를 늘리기 위하여 색상 라인업도 이전 맥북 에어 시리즈보다 좀 더 다양하게 제공되었죠. 그리고 맥북 프로의 디자인만 따라간 것이 아니라 새롭게 부활한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석식 충전 커넥터 맥세이프인데요. 맥북 에어의 맥세이프 충전기에서 한 가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맥세이프 충전 케이블의 색상이 스페이스 그레이, 실버, 스타라이트, 미드나이트 총 4가지로 맥북 에어의 본체 색상과 통일하는 색상의 케이블이 제공된다는 겁니다. 충전하면서 케이블의 색상과 일체감이 든다는 건 좋은 디테일이죠. 애플 입장에서는 케이블 색상을 한 가지로 통일하는 것이 색상 재고를 관리하는 데도 편할 텐데 맥세이프가 M2 맥북 에어의 주요 변경사항 중 한 가지다 보니 디테일을 챙겼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디테일을 아이폰 15 시리즈에서도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맥루버스의 보도에 따르면 아이폰 15 시리즈는 M2 맥북 에어의 맥세이프 충전 케이블처럼 본체 색상에 맞춘 케이블이 제공될 수 있다 보도했습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중국 소셜미디어를 통해 아이폰 15와 아이폰 15 플러스용으로 추정되는 USB-C 케이블의 사진이 포착되었으며 이는 디자인 검증 테스트를 진행 중인 아이폰 15와 색상이 일치한다고 합니다. 패브릭 소재로 제작된 케이블은 본체의 색상을 따라가고 포트 부분의 플라스틱 쉘은 하얀색이며 검은색만 예외적으로 케이블의 색상과 플라스틱 색상이 모두 검정색입니다. M2 맥북 에어의 맥세이프 3 케이블과 마찬가지로 USB-C 포트도 아이폰 15의 주요 마케팅 사항 중 한 가지이므로 충전 케이블에 더 디테일을 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사용성에 좀 더 편의를 가하는 소식도 있습니다. 맥루머스의 추가 보도에 따르면 아이폰 15에서 제공되는 USB-C 케이블은 기존 제공되던 라이트닝 케이블보다 길이가 더 길어집니다. 아이폰 15에서 제공되는 USB-C 충전 케이블은 50% 더 길어진 1.5m 케이블이 제공될 것이라 합니다. 이번 아이폰 15 시리즈의 USB-C 충전 케이블 색상이 통일되면서 본체와의 일체감도 챙길 수 있고 길이가 길어지게 되며 충전하면서 사용할 때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다른 부분은 내구성입니다. 기본 제공되는 라이트닝 케이블의 내구성은 악명 높을 정도로 별로였는데 패브릭 소재가 적용되는 등 케이블에 좀 더 신경을 쓴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내구성 개선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가격만 제외하면 여러 부분에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아이폰 15 시리즈인데 본체부터 케이블까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아이폰 15의 케이블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